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오늘 읽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두 달 둘째 달 15일이라 출애굽하고 두 달 15일이 지난 때가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추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생활할 때 고기 가마를 곁에 두고 떡을 배불리 먹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있으면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마음 편하게 떡을 먹었던 시절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광야에서 이들이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회상하면서 이게 기억의 착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잖아요. 옛날이 좋았다 라는 표현을 가끔 요즘에는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가끔 하시죠. 옛날이 좋았다. 옛날 언제요? 시골에 아니면 허허벌판에. 이 안양도 허허벌판이었잖아요. 여기서 뛰노던 때가 좋았다. 여름에는 냇가에서 고기 잡고 그리고 그 조그만한 거 뭐지? 올갱이? 그런 거 따먹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시죠? 실제로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맨날 학교 갈 때 걸어가고 1시간, 2시간씩 걸어가던 때가 좋아요? 택시 타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 지금이 좋아요? 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 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였죠. 학교는 다 학교 밖에, 건물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깨끗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깨끗해요. 초등학교 때는 지금처럼 뭐 정수기 이런 게 없이 그냥 콘크리트 물탱크에 있는 물을 받아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이 과거를 회상할 때는 이 좀 부풀려지고 과장되는 모습들이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고프니까 그때 고생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그때는 뭔가를 먹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이상하게 과거를 부풀리면서 미화시키고 있어요. 고기가 말을 끼고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절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주워 먹이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신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느냐? 그것도 아침마다 날마다 그 만나를 주셨느냐? 그 이유를 첫 번째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침마다 한 오멜 약 2.2리터 정도 되는 양을 거두고 여섯째 날은 두 오멜을 거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 즉 이것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라는 걸림돌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면서 한 오멜씩 을 거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패스 아니면 넘패스 그 과정이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먹을 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약 2.2리터 한 오매씩 거두고 여섯 전날에는 두 오매를 거둬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재앙을 겪었고 홍해를 건넜고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15일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참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고프고 지금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족할 때 내가 무엇인가 궁핍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유예요. 은혜 못 받으셨다고요? 아니에요. 손가락 생각해보세요.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웬만하면 자가용 있는 집들이 더 많잖아요. 없는 집보다.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40년 전에 비하면 사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나지 마라,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욕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지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해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적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시험하시, 이 시험은 걸려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다양한 방법으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키시고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되냐면 훈련하고 배워야 돼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왜 새벽 예배합니까? 싱싱한 신앙생활. 제가 이 본문에서 버릴 수 없는 단어, 싱싱한 신앙생활이요. 여러분들 옛날에 어르신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왕년에 얘기하잖아요. 왕년에 잘 살았다, 왕년에 건강했다, 왕년에 안 젊었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왕년에 다 젊었어요. 그런데 왕년에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은 좀 과격하게 격하게 얘기하면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다, 언제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만나를 내가 먹고 살아가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 20년에 하나님 은혜 받았다 그 얘기 말고요. 그거 더 이상 우려먹지 말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20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은혜의 감격이 지금도 싱싱하게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아요. 오케이. That's great. 아, 영어 새벽에만 성경 영어를 써요. That's great.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비참한 누추한 초라한 내 모습을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싱싱한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도 이미 지금 이만 하나님 나라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과거요. 과거는 이미 지난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과거의 20년 전 얘기를 끄집어서 그래서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렇게 능력 있는 고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시켰던 모습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며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준비하며 하나님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도 분주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환경적으로 분주한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후유증 없이 깨끗이 하나님께서 모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